의외로 로마에는 로마 고유의 투구가 없었다고? 로마군은 전투 후에 적들의 투구를 뺏어오는 게 취미였다고? 로마 병사들은 적을 조롱하기 위해 투구에 온갖 요상한 장식을 달았었다고? 여러분,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게임 등을 보면 참 요상하고 다양한 투구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투구들, 의외로 각자의 사연들이 담겨 있어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가 약소국에서 대제국이 된 바로 그 비결, 로마의 다양한 투구들과 그 변천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로마 투구의 특징. 로마 투구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인들의 유연한 사고입니다. 로마인들은 예부터 아무리 적이라도 배울 점은 배우고 자신의 문제점은 극복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약소국이었던 로마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초사형 같은 놈들이었죠. 왜? 새로운 적을 만날 때마다 적의 장점은 흡수하고 자신의 단점은 버리니까.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투구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로마군은 적을 만날 때마다 적들의 투구를 취했는데요. 그저 갖다 쓰기만 한 것이 아닌 자신에게 맞게 여러 번 개량해버렸죠. 그 결과 로마군은 늘 성능 좋은 투구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들 중 로마 고유의 투구는 없었지만 덕분에 로마인들이 사용한 투구는 정말로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어떤 투구를 쓰고 있는지만 봐도 그 시대와 당시의 적이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 투구의 두 번째 특징은 투구 대부분이 청동제라는 점입니다. 로마가 번성하던 시기는 분명 철기였지만 당시 철투구는 쉽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투구들은 대부분 청동이나 황동으로 만들어졌죠. 투구는 보통 거푸집에 쇳물을 집어넣어 찍어내는 두조와 망치로 두들겨 만드는 단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우선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 투구의 전체적인 모양을 잡은 다음 망치로 두들겨 세세한 모양을 잡아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값싼 투구일수록 대량 생산을 위해 단순한 모양으로 디자인해 주조로 찍어냈고, 비싼 투구일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섬세하게 만들어냈죠. 그러다 로마 후기가 되면서 제철 기술이 발달해 점차 철제 투구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투구의 세 번째 특징은 착용자에 따른 개량입니다. 로마군은 착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투구라도 약간의 차이를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보병용 투구는 대부분 가볍고 저렴했으며 개방적이었습니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투구는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은 볼가리개를 키워 얼굴을 가리는 방식이었죠. 이는 로마군이 보병 중심의 군대였기 때문에 투구의 대량 보급과 신속한 기동을 위해서였습니다. 또 이탈리아를 비롯한 지중해 세계 대부분이 무더웠기 때문에 시원한 개방형 투구를 선호했죠. 그래서 로마군은 볼가리개를 경첩으로 달았는데요. 이는 평상시에 볼가리개를 열어두었다가 전투시에만 내려 안면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투구는 볼가리개가 크고 안면 가리개는 따로 없다는 점이 특징이죠. 더 나아가 보병용 투구들은 귀 부분이 뚫려있다는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이는 여러가지 보병 전술을 구사했던 병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잘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그리스의 코린트식 투구 같은 정력 손실이 큰 투구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죠. 반대로 기병들은 폐쇄적인 투구를 선호했는데요. 이는 기병들이 적에게 돌진할 때 날아드는 화살과 창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병들은 목가리개나 후두부 가리개는 크게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가리개가 크면 말에서 떨어졌을 때 투구로 인해 목이 꺾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보병용 투구는 커다란 목가리개와 후두부 가리개가 있었는데요. 이는 보병들이 난전에서 적에게 후두부를 공격당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투구에는 소유자의 이름을 써놓았는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 그의 이름도 써놓아 투구가 몇 대를 거쳤는지 또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투구 하나만 봐도 이게 누구의 투구였는지 그리고 그는 어떤 병사였는지 알 수 있었다죠. 오우, 장비에 열심히 주기해 놓는 건 저 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로마 투구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화려하고 다양한 장식들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아주아주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들로 투구를 치장했는데요. 이들이 투구를 장식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키가 커 보이게 해 적에게 중압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휘관들이 착용해 아군의 눈에 띄기 위함이었는데요. 아군 지휘관이 잘 보여야 병사들도 결집되고 또 지휘관이 화려할수록 사기를 얻었을 테니까요. 세 번째는 적에게 자신의 부와 용맹함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휘관들일수록 비싸고 화려한 장식을 달았으며 용맹한 전사일수록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이나 곰, 사자, 호랑이, 늑대 같은 맹수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녔죠. 네 번째는 종교적 의미가 담긴 장식이었는데요. 이는 주로 기수나 군악병들이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종교적 의미를 담은 장식들이 보인다면 병사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됐겠죠? 이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치장된 로마의 투구들. 그렇다면 로마의 투구 장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투구 장식으로는 깃털, 말총, 금속재, 장신구 등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었는데요. 깃털과 말총은 주로 붉은색으로 물들였는데 이는 붉은색이 로마의 군신인 마르스의 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지휘관들은 타조의 깃털이나 공작새의 깃털을 사용했는데요. 이 두 새의 깃털들은 크기도 크고 화려하기도 해 굉장한 고가였다고 합니다. 말총의 경우 그리스 투구의 그것과 비슷하게 칫솔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했는데요. 지휘관, 특히 백부장들이 기존의 세로가 아닌 가로로 된 장식인 크리스타 트란스베르사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로마 후기가 되면 아예 전부 다 세로로 된 장식으로 통일했고요.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개중에는 볼을 붙인 투구 장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29년에서 28년에 있었던 모이시아 전투에서 코로니투라는 백인 대장이 착용했던 장식이었는데요. 투구 위에 작은 화로를 설치해 마치 머리 위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모양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또 트라시메노스 호수 전투에서 전사한 플라미니우스라는 자는 투구에 수에비족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크레스트를 달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갈리아 원정에서 로마 병사들이 켈트족 전사들을 죽인 뒤 그들의 장신구인 토크를 빼앗아 갑옷이나 투구에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그만큼 많은 전사들을 물리쳤음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군번줄을 머리에 달고 다닌 것이었으니 적에게 엄청난 도발이 됐겠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로마군이 썼던 투구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의 다양한 투구들을 지금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의 투구들. 고대 로마에서는 투구를 카시스, 갈레아 혹은 크라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카시스는 에투루리아어로 금속재 투구를 지칭하고 갈레아는 털모자란 뜻으로 가죽재 투구를 지칭했으며 훗날에는 크라노스라는 그리스어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마에서 투구를 지칭하는 단어가 다양했던 이유는 로마 투구가 여러 문명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라는 문명 자체가 주변의 여러 문명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탄생한 문명인 만큼 로마의 초기 투구들 또한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로마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투구 없이 그저 남들의 투구를 그대로 가져다 썼죠. 그중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켈트족의 투구를 가장 많이 썼는데요. 그리스 투구들은 주로 교역을 통해 전해받거나 이태리 남부의 그리스 식민지로부터 전해받았다고 합니다. 에트루리아의 투구는 이들과 교역, 전쟁, 정복을 통해 전해받았으며 켈트족 투구는 이들과 잦은 전투를 통해 전해받았죠. 로마군은 그리스 투구들 중 코린트식 투구, 아폴로 코린트식 투구, 칼키스 투구, 아티카 투구, 프리기아 투구, 보이오티아 투구를 특히 애용했습니다. 또 에트루리아의 투구들 중에서는 네가우 투구를 애용했는데요. 이 투구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 시간에 자세히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시청해주세요. 로마군은 그리스와 에트루리아의 투구들 외에도 켈트족의 투구들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알프스 산맥 북쪽에 살고 있던 켈트족들이 종종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와 로마와 에트루리아를 공격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이때 로마가 켈트족의 투구를 전해받은 것이었죠. 로마군이 처음 사용했던 켈트식 투구는 몬테포르티노 투구였습니다. 몬테포르티노라는 명칭은 이 투구가 발굴된 이탈리아 북부의 켈트족 매장지의 이름을 따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 참고로 로마의 투구들은 전부 그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어 대부분 출토된 장소 혹은 역사학자들의 분류에 따라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구라도 여러 이름을 갖고 있고 한 종류의 투구 안에서도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투구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자세히 다루면 진짜 핵노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투구들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몬테포르티노 투구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사용된 투구인데요. 공화정 후기에 가장 큰 인기를 끌어 기존의 그리스 투구들을 대부분 대체했습니다. 몬테포르티노 투구는 정수리에 달린 동그란 꼭지가 특징인데요. 이 꼭지 끝에는 깃털이나 말총 같은 다양한 장식들을 붙였다고 하죠. 또 버전에 따라서 투구만 있는 것, 챙이 달린 것, 볼가리개가 달린 것 등 다양했는데요. 이 중 볼가리개가 달린 것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 역시나 경첩을 달아두어 평상시에는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몬테포르티노 투구는 구조가 단순해 만들기 쉬웠으며 값쌌는데요. 그 덕분에 가난한 로마 병사들이 애용했으며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반도, 갈리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쓰였다죠. 하지만 몬테포르티노 투구는 기원 후 1세기에 쿨루스 투구로 대체되면서 그 후로는 일부 근위병들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쿨루스 투구는 프랑스 북동부의 쿨루스 지역에서 발굴되어 이름 붙여진 투구인데요. 쿨루스 투구 또한 몬테프로티노 투구처럼 켈트족으로부터 전해받은 투구였습니다. 쿨루스 투구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쓰였는데 그중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 때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갈리아 원정 도중 적으로부터 노획된 투구가 많았기 때문이며 정복 후에는 켈트족 대장장이들로부터 쿨루스 투구를 대량으로 제작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쿨루스 투구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그 단순한 디자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만들기 쉬워 값쌌고 대량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쿨루스 투구 또한 모자만 있는 것, 챙이 달린 것, 볼가리개가 달린 것 등 다양한 버전이 존재했는데요. 쿨루스 투구는 몬테포르티노 투구와 유사해 같은 투구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몬테포르티노 투구와는 다르게 윗부분이 평평하며 동그란 꼭지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몬테포르티노 투구엔 없던 챙이 생겼고 볼가리개의 귀 부분이 더욱 개방적이며 목가리개도 커진 것이 특징이죠. 이후 쿨루스 투구는 아쟁이형 투구와 포트형 투구로도 이어지는데요. 이 두 투구는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 후 100년까지 쓰인 투구들로 쿨루스 투구와는 다르게 황동이나 청동이 아닌 철로 많이 만들어진 투구들입니다. 아쟁이형 투구의 특징은 쿨루스 투구의 번거지 모자나 보이오티아 투구 같은 챙이 달렸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포트형 투구는 쿨루스 투구의 볼가리개와 목가리개가 두드러지며 챙 위에는 눈썹 모양의 양각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이 양각은 단순한 장식의 기능도 있었지만 적의 칼날에 맞았을 때 방어력을 조금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쿨루스 투구 이후 등장한 투구는 바로 제국 투구입니다. 제국 투구는 우리가 보통 로마군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투구인데요. 공화정 후기에 등장해 기원 후 3세기까지 사용된 투구로 아쟁형 투구와 포트형 투구가 합쳐져 탄생한 투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국 투구는 기존의 쿨루스 투구를 밀어내고 이 두 투구의 장점을 모두 취한 멋진 투구였는데요. 눈썹과 볼가리개, 목가리개가 커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 제국 투구는 아쟁형과 포트형 투구처럼 철제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이는 철제 투구를 잘 만들었던 켈트족을 로마가 정복하게 된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복 후엔 켈트 대장장이들과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졌고 덕분에 로마에서는 철제 투구가 유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유행은 켈트족이 살았던 갈리아를 넘어서 이태리 반도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제국 투구는 갈리아형과 이태리형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태리형 제국 투구는 갈리아형 제국 투구를 이태리 본토에서 만들어 에트루리아와 삼리움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투구였습니다. 그래서 켈트식보단 이태리 전통에 더 가까운 모양이었죠. 그러나 이 두 투구는 너무나도 다양한 버전이 존재해 언뜻 보기에는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모든 투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차이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갈리아형에는 눈썹 양각이 있으나 이태리형에는 없습니다. 갈리아형에는 크고 굴곡진 볼가리개와 목가리개가 있는 반면 이태리형에는 보통 크기의 가리개들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는 갈리아형은 주로 전투에서 쓰인 반면 이태리형은 주로 지휘관들이나 근위병들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국 투구가 화려하다? 그러면 거진 이태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갈리아형은 투박하고 거대한데요. 이는 로마의 다키아 원정 때문에 목가리개가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키아인들은 크고 휘어진 대검인 파이크스로 로마군의 약점이었던 후두부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투구의 후두부 부분에 있던 목가리개를 더욱 굴곡지고 크게 만들어 이 부분을 보호했죠. 덕분에 로마군은 어렵지만 다키아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군의 유연한 사고들이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죠. 하지만 다키아를 정복하게 되자 로마군은 또 다른 적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새로운 적들로부터 로마는 또다시 투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투구는 종전에 없던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그 변화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후기 로마와 비잔틴 제국 그리고 검투사들의 투구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랑의 무기사전 방패 갑옷 17편에서 계속.